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트 페이퍼 이인경.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쥐를 적어볼 아, 건데요. 생쥐인가요? 제가 생쥐를 좀 많이 접죠. 아, 쥐를 좋아하시나 보네. 아니, 쥐는 좋아하지 쥐를 않는데, 좋아하시나. 이 모양의 형태가 참 귀엽지는 않은데, 그 형태적으로 기본 접기 할때 네. 그 동물 중에 그쥐 접기를 한 다음에 그 이외의 변형이 많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좀그 형태를 기본형을 쥐로 많이 형태를 잡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토끼라든가 뭐 곰이라든가 뭐 여러 그렇죠. 가지 변형을 할수 있어서 귀가 일단 크고 네, 크고. 주둥이도 있고 꼬리도 네, 또 길기 꼬리도 때문에 있고, 꼬리를 줄였다 놨다 할 수도 있고 귀도 줄였다 놨다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토끼로도 변형이 가능한 네, 것이고 그죠? 그렇죠. 뭐 그래서 다른 동물도 가능하니까 쥐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쥐부터 접게 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쥐도 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 약간 좀 서서 그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이 서 있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 쥐가 이렇게 드러누워 있나요? 뭘 먹으려고 이렇게 치즈를 들고 서 아, 있는 이렇게 이제 뭔가 그런 잡으려고 하는 듯한 표정. 네, 아, 그런 예. 걸로 한번 그럽시다. 모양을 네. 잡아볼 건데요. 예. 오늘은 포인트는 그 귀도 그렇고 얼굴도 포인트고 그 다음에 꼬리도 포인트니까 아, 포인트가 그거를 세용된구나. 네, 잘 보고 따라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잘 들어가겠습니다. 네, 30cm로 접어 볼 거고요. 그러죠. 저는 좀 짙은 색을 그 양면이다 보니까 뭐 딱히 색깔로 구분해서 가져오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래서 네. 있는 그냥 종이로 사용하면서 하되 좀 짙은 게몸 색깔로 표현할 아, 거예요. 가능하면 상관없겠죠. 뭐 같은 색이라도. 네. 네, 그리고 기본형은 학적기 기본형부터 학적기 기본형. 시작하겠습니다. 아, 학적기 기본형이라고 하면 사각주머니 접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거겠죠? 사각주머니부터 접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사각주머니. 사각주머니부터 접기를 아, 시작할 선생님은 건데요. 사각형부터 접을까? 저는 삼각형부터 접을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사각주머니 접기 형태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삼각주머니를 접은 다음에. 네, 방법은 원, 투. 여러 가지 방법이 원, 투,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원, 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죠? 저는 혈천으로 접기를 하면 사각주머니가 되죠. 이렇게 한 번만 선 내주고 가운데 중심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의 사각주머니 접기를 보고 계신 포인트를 좀 많이 편하신 거예요. 대로. 뭐 하신 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가 편한 쪽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중심선이 안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한번 그렇죠. 이게 사각주머니 접기 형태죠. 네. 열린 자, 학적기의 사각주머니죠. 학적기, 예. 기본형은 바로 열려있는 쪽을 열려있는 쪽을. 중심선에 서로 아, 마주보고 열려있는 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도록. 네, 닫아접는 거죠.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학적기 하면 되겠죠? 학적기 해주시면 돼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아, 지금 저는 선생님은 뒤쪽 따지면 저는 앞쪽만 먼저 해버리고 뒤쪽으로 합니다. 네, 뭐 상관없죠? 그거는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서. 학적기의 기본형을 이렇게 접는 과정에 자, 이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고 열고 지금 학적기 기본형 접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주머니부터 접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원서 선생님하고 레드페이퍼님하고 방법은 같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표현 아니었나요? 뭐 학적기 기본형의 방법은 방법은 다르지만 접기 방법이 다른 학적기 거죠. 기본형을 접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이 학적기 기본형이죠. 이렇게 이렇게 놔도 되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를 학적기 기본형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잘 맞춰서 살짝 제가 굉장히 빨리 접는 편이에요. 저는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짚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하고 접을 때는 또 밥도 빨리 먹고 종이도 빨리 접고
빨리 늙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적었죠? 그래서 내려줬고요. 여기까지 학적기를 볼까요? 이렇게 네. 학적기 기본형. 네. 그래서 기본형이고요. 네. 지금 이 부분요.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접을 거지만 이 부분을 다시 열어서 사각 중원이 뽑은 다시 펼쳐볼게. 요 하나만 하나만 앞에 부분 하나만 이렇게. 네. 앞장만 하겠습니다. 네. 그 이 부분을 얼굴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네. 손을 내나 보다. 네. 이 부분은 여기 있죠. 접어서 네, 접은 선 있죠. 예. 접은 요 선에 맞춰서 요 선이에요. 네. 요 선에 맞춰서. 저는 이제 코 부분을 맞출 거거든요. 아~ 코는 어때요? 생쥐 코는 조금만 나오죠? 아, 조금만 나오죠. 조금만 나오니까 조금만 이렇게 접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 여기 선이 있는데 선보다 네. 조금 더 올려 접은 거죠? 네. 이만큼 더 올려 접은 거죠? 뭐 작게 접어도 되고요. 좀 크게 좀 접어도 네. 되고요. 이 그냥 닿는 대로 접어봤어요. 아, 좀 이렇게요? 아, 고기에 맞춰서? 접어 내려 봅니다. 네. 맞춘 선에 맞춰서. 여기 기준선이 있죠? 네. 그 선에 맞춰서 접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아, 다시 펼게요. 펼치고, 네, 요거 기억하세요. 요선 네, 요선에 맞고 다시 펴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져 볼게요. 아, 펼치고, 네. 그리고 지금 접힌 선 있죠? 접힌 선 있죠. 요 접힌 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아, 편 상태로? 네, 편 상태에서 올려져 볼게요. 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있죠? 요 선, 요 선 부분이 지금 이 부분과 서로 맞닿게 접을 거예요. 만나게 접혀진 선이 네. 여기 접혀진 선이 네, 밑에 만나도록. 부분과 이렇게 만나도록 접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접는 이유는 앞에 부분을 머리를 만들 얼굴 부분을 만드는데 이 종이를 엎었다 뒤집었다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쓰니까 좌우당간 이 코 부분만 네, 미리 이렇게 뭐 어떤, 네. 그래서 지금 이 코 부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접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접었죠? 이 코 부분을 아래로 안으로 접고요. 다시 위로 올려 접겠습니다. 여기 접혀 있는 선 그대로요. 네. 접혔던 선. 다른 선을 만들지 마세요. 네. 지금 접혔던 선입니다. 이렇게 다시 올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학적기 앞 아까 애당초 처음 했던 부분처럼 다시 접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선을 만들지 마세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그렇죠. 접혔던 선을 이용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올라가 그렇죠. 야 다시 접고 다시 내립니다. 아 네. 어 무슨 강아지 엄청네. 자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있죠. 네네. 요 부분은 지금 귀 부분 담당할 아, 거예요. 되나요?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내려 접고요. 접고 양쪽 다. 내려졌고요. 다시 펴볼게요. 접었다 펴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이 지금 너무 토끼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쥐 기본형이에요. 아 그러면 기가 되려면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결과를. 네 그렇게 얼굴이 제가 지금 기가. 종이를 돌리지 않고 아, 있는 상황에서 예, 예, 계속 예. 뭐 헷갈릴까 봐. 아 저는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네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접어주세요. 예. 여기에 3분의 1 정도에 있는 선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중심선이 보일 거예요. 이게 귀가 되는 거죠? 귀가 네네. 나오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아. 이렇게 보면은 이 중심선이 사실 있는데 안 보이니까 여기 요 선에 맞춰서 접어 내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요. 이 정도. 자, 요 네. 귀예요. 네. 자, 맞지? 이 부분을 이 옆에 보면 이렇게 넘겨 보세요. 넘겨서 그냥 아래로. 치고 지금 접힌 선 그대로 네. 다 접는다. 새로운 선 만들지 말고요. 네. 네. 아, 접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더 걸리적거리면 그냥 더 안에 이거 그 부분 안에 넣어서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접어서 깔끔하게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지금 네. 이 부분 자, 옆으로 넘기고 지금 접었던 선 있어요. 선이 있죠. 선을 내리고 이거 좀 걸리적거리니까 이걸 접어서 뒤로 넘길게요. 뒤로 조금만 더 넘길게요. 안쪽으로 넘기고 좀 더 접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접어서 보내줍니다. 귀를 3등분 하면 되겠네요. 그죠? 3등분 정도 하면은 딱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연결하는 사선을 바로 접어줄 건데요. 자, 이렇게. 그리고 같이 접어보세요. 끝에 모서리. 먼저 앞에 있는 두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접고 같이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귀를 펼친 다음에 다시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었던 선을 모서리와, 다시 접었다가 모서리와 모서리를 맞추고 다시 제자리 귀를 다시 한번 더 접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접었다가 다시 제자리 붙였습니다. 예. 됐죠? 예. 선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 뒷장에 있는 여기 있죠? 요 장은 꼬리로 내려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꼬리 접을 꼬리만 될 거란 얘기죠? 네. 예. 제가 이 부분은 그 생지에 들었을 때 이게 치즈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얘를 손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손을 뺀다라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조금이라도 이쪽 있는 부분을 빼버릴 건데 손을 이제 조금이라도 나오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얘가 산선으로 갈 거예요. 아, 얘가 산이 된다? 네. 이렇게 아니라 산선으로 가는데 자, 요 중심 포인트 있죠? 중심 포인트를 자, 손 저절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시나요? 자, 여기 요 포인트를 들어서 요쪽 여기 가변 쪽에 좀 나오는데요? 좀 나오게 아, 접어 주셔야 되는 아, 거예요. 예, 예. 자, 이렇게 한쪽만 지금 한쪽만 접었죠. 이만큼 접을 겁니다. 예, 네, 한쪽만 접었어요. 자, 이제 닫아 접을 건데 여기 있는 부분 얼굴 앞에 있는 코 있는 부분을 들어서 들쳐서 반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얼굴 이 부분 얼굴은 들치고 네. 이 가슴 부분 배 부분은 네. 저 개곡선이 되게 한다는 얘기죠. 네. 얼굴 들치고. 자, 그래서 그럼 이런 모양이 되네. 어, 이런 모양이 되네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요 끝에 닿으면서 손이 되고 손은 조금 손은 되게 조금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안 나옵니다. 손이 이렇게 끌어서 담겨 있는 손. 담겨서 쓸 수 있는 그 종이가 안 되죠. 안 되기 예, 때문에 막히니까. 제가 거기까지 한 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손에 무리하게 잡아당기지만 안 되시니까 여기까지 네, 막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얼굴 부분을 들치고 그냥 바로 얼굴을 들치고 얼굴을 들치고 반 덮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런 모양 되죠. 뭔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중심 포인트 있죠. 여기요? 네, 네. 등으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이 꼬리를 이게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줄일 거예요. 줄이는데 어떻게 줄일 거냐면 이제 반쪽만 열을게요. 열어서 다시 펼치겠습니다. 나중에 접을 걸 예상해서 펼쳐야 되겠죠. 자, 네. 자, 보세요. 꼬리 부분은 여기 부분을 이렇게 얘가 이 중심선에 넘어갈 거예요. 이제 조금만 넘어가게끔 넘어갈 조금만 거예요. 넘어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이 중심선이 저니까요. 네. 여기 중심선이 있는데 이 선 이 중심 접었을 때 이 네. 선이 이 중심선을 이 중심선으로 조금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한번 넘어간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똑같이 중심보다 마찬가지 한 거겠죠? 예. 원래대로 누면서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다리 같기도 한데요. 뭐 다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아니에요. 또 뒷다리 또 가늘잖아요. 이 비율을 약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약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좀 몇 번 접어보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나올 거예요. 자, 한 번 더 꼬리를 계속 이제 줄여갈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있죠. 한 이 부분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포인트를 그 뒤집어서 예, 예. 접어 내릴 거예요. 밖으로 접기 하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밖으로 접기. 밖으로 접기를 할 건데 자, 밖으로 접기를 하겠죠? 아, 이걸 어디 부분에 맞춰? 어느 정도 여기 밑선에 맞추나요? 자. 여기하고 뭐 평행되게 이렇게 나란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평행이 되게 그러면 이거네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려서 올려 놓는 거네. 그럼 뒷다리 같은 그 느낌으로 갈 거예요. 아, 이렇게 이 정도 충분히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는 계곡선 여기는 산선이 되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려 접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고요.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사선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끝에 끝점이 사선으로 올려서 접는데 그러다 보면 요쪽과 요 부분이 아마 평행이 되는 느낌 보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한 번 더 뒤집어서 네, 올릴 건데 자 이번에는 얘를 들어서 올리는데 어디까지 들어 올릴 거냐면 세워질 정도로 자 얘가
여기 선 있죠? 여기, 여기 선. 여기 선에 올 때까지. 우와. 자, 여기. 자, 지금 보세요. 한번 여기서 기준을 잡고 갑시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 내렸던 부분은 이 밑변에, 밑변에 맞춰서 아, 여기에, 접고요. 여기에 나란하기라고 그러죠? 네. 접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여기 부분도 맞추고요. 그럼 수평이다니까, 나란하게. 네. 예, 직각으로 좀 떨어지는 느낌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잡혔던 선 그대로 올려볼게요. 저는 여기에 막히죠, 왜 이게? 아, 알겠어요. 왜냐면은, 먼저 번 접었을 때 너무 많이 접다거나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란하게 수평이 돼야 이게 접혀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접혀지지가 않아요.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접을 때 이 선을 맞춰서 접을 때 이 부분과 나란하게 맞추고 이 밑변 선과 이 선이 됐습니다. 예. 예, 이해되셨나요? 아,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이 좀 마구니 접어보시면서 이거 습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네요, 우리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꼬리를 내려서 이제 긴 꼬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얘가 할 건데요. 그러면 살짝 펴서 이렇게 볼까요?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여기 자 윗변에 맞춰서 접고요. 반대편도 래빗 이어접기 접듯이 접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꼬리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요? 좀 꼬리 좀 두껍죠.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아직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디테일을 더 잡는다고 말씀드린 거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날씬하게 접으려면 어떻게 접냐? 이 뒤쪽 안쪽에서 아, 한물 접지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한물 접지 합시다. 안쪽에서 반 정도 한물 접지 할게요. 이렇게 접어서 접고 뒤에 접어서 내볼게요. 이렇게 펼쳐서 한물 접지 합시다. 자, 이렇게 요 한물 접기를 하면요 딱 좋거든요. 자,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누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보면 바로 이런 모양.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많이 얇아졌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머리. 머리가 여기 있네. 같이. 사실은 귀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따로 놀죠? 얘가 최대한 더 넣어도 시키는 선. 네. 한 번 더 디테일 잡는 이유는 제가 생쥐를 접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특징 지금 코 부분, 얼굴 부분, 귀 부분, 그 다음에 꼬리 부분까지 이렇게 날씬하게 잡아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앞에 있는 손이 참 재밌네요. 없는 듯하게 나온 것도 재밌고 굉장히 귀여운 모양의 생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귀엽습니까? 귀는 있습니다. 네. 귀는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생쥐의 옆모습을 지금 연출해서 적어봤거든요. 재밌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 귀를 길게 뽑는다고 하면 토끼를 맞을 수 있고 그 꼬리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더 재밌는 아, 눈 붙이면 더 재밌겠네요. 눈을 좀 스티커로 그죠? 해서. 예. 귀여우니까 붙여보면. 귀여운 녀석은 스티커를 사용해서 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죠? 네. 눈을 만드시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부분은 아마 풀로 좀 붙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귀가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접기선이 따로따로 놀 때는요. 마무리는 좀 고정하는 그 풀로 고정해 주세요. 해야죠, 뭐 해야죠. 뭐. 좋겠죠. 쓰시겠죠. 자, 그래서. 눈 좀 주실래요? 네. 그래서 눈을 붙이면 훨씬 더 눈이 좀 이렇게 붙이면 눈이 또 붙인 것과 안 붙이는 게 또 달라지죠? 고정시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풀을 이용하셔서 고정하다 보면요 또 예뻐집니다. 풀은 또 너무 많이 쓰면 잘 안 붙어요. 풀은 적정량을
조금 만져서. 자, 된 건가요? 쥐가? 생지 완성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